와, 이거 소리 너무 좋지 않아? 어? 아, 소리 너무 좋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오늘 텐트에서 자냐고? 아니야. 아, 비가 와가지고. 아니, 뭐, 자도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방은 또 따로 있어요. 뭔가 바베큐랑 대륙남이랑 이미지가 어울린다고요? 아, 진짜? 저 바베큐랑 어울립니까, 지금? 느낌이십니까? 고기 잘 굽는 남자 같다고요? 아, 저 고기 잘 못 구워요. 아, 근데 앞에 불 피워놓으니까 좀 덥다. 근데 여러분들, 뷰가 좋은 게, 여러분 봐봐. 여기 이렇게 바베큐를 굽는데, 요 밖에 뷰가, 여러분들. 아, 밖에 뷰가 끝내줘요. 여기 이렇게 막 캠핑 여기 하듯이 텐트가 이렇게 막 줄지어져 있고, 예, 여기서 다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는 지역이야, 여기가.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경치 좋죠, 그죠? 오늘 여기 1박 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1박 해요. 근데 이 텐트가 아니라 방이 따로 있어. 아, 잠깐만,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건 뭘까? 바베큐 세트라 이게, 어우야. 에헤이, 감바스. 잠깐만, 이건, 야, 이건 와인 있어야 되는데? 어우, 야채 세트. 이건 뭐야? 야, 이거는 콘 치즈. 어, 콘 치즈 이런 것도 구워 먹으라고 있고. 그냥 저 옆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바로 이거야.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소세지랑 이거 버터인가? 소세지랑 버터. 이 버터는 이거 고기 구울 때 고기 위에 넣어 올리는 건가요? 너무 좋죠, 그죠? 아, 근데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 너무 아쉽네. 그럼 이건 소스. 아, 소금이랑 이런 것들, 소스. 구워 먹는 치즈라고요, 이거? 아, 그래? 아, 이거 구워 먹는 치즈예요? 야, 치즈는 안 구워 먹어봤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고기. 이게 등심. 등심과 목살. 그 다음에 추억의 도시락. 이것도 저 위에 올려놨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 배고파. 뭐부터 먹을까? 일단 감바스 옆에다가 쓱 올리지, 오케이?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냐 아니면 여기 올리냐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 올릴까? 이게 감성이죠, 그죠? 어, 올려놨다가 흔들어 잴게요. 오케이. 새우랑 밥이랑 먹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야겠죠, 그죠? 하... 여러분들, 아, 야, 좋다. 어? 아, 이거 너무 좋다. 내용물 섞어야 된다고. 아, 이거 섞어. 섞어 가지고. 오케이. 섞으면 되지 뭐. 아, 근데 지금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 소리 너무 좋다. 된 것 같은데. 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미쳤다. 우와. 야, 유주야, 고맙다. 어, 야, 좀 들어가 있을래? 아, 라면 여기서 먹고 가. 아, 유주가 라면을 끓여줬네. 응? 야, 야, 이거. 야, 라면 잘 끓였는데. 야, 라면에 감바스 너무 좋은데. 와, 여러분들, 너무 좋다. 와, 진짜 행복하다. 라면에다가 감바스 요걸 일단 먹고 그 다음에 고기랑 추억의 도시락 가자. 오케이? 아... 대부님 요즘 행복하냐고요? 뭐 행복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와, 진짜 라면 한 개 순삭했다, 여러분. 아, 라면 순삭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도시락이요? 안 섞이는데? 뭐야?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좀 더. 어, 좀 더 가요. 소세지 좀 먹으면서. 아. 비 오냐고요? 예, 네, 빗소리 들리죠?
아, 빗소리 너무 힐링되지 않아? 아, 근데 여기 적당하게 잘 준비해준다. 아주 괜찮게 준비해주네, 여기. 응? 도시락 됐을까? 아우, 씨, 볶음밥이 되고 있는데? 좋아. 아, 이거? 아, 이제 제대로네. 아,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난다. 아, 이거다.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는데? 와, 미쳤다, 이거. 거기 갑니다. 한우 등심, 렛츠고. 아, 이거지. 한우 등심, 렛츠고. 한우 등심은 그냥 한 개씩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맛있을 때 먹어야 되니까 다 구워 놓으면 식어요. 맛없어. 한 개씩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대로네. 한우 등심에다가, 응? 초기 도시락이랑, 응? 김치 딱 해가지고 먹으면 끝. 응? 아, 소금 딱 찍어가지고, 아, 와사비 찍어 먹으면 되겠다. 좋았어. 끝. 어우야. 와우. 아! 야, 보입니까? 아, 향기 죽인다. 소고기 냄새 맡고 싶다고? 냄새 안 나요, 거기서? 날 것 같은데. 아, 빨리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냄새도 전달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된 것 같은데. 아우야. 야, 이거 육즙 떨어진 거 봐라, 이거. 응? 와. 소금에다가. 와, 육즙 미쳤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잘 익었다, 이거. 와사비 살짝 나서. 아, 이거지. 아. 여러분들, 이번에는 스킬 좀 발휘하겠습니다. 좀 더 고기 맛을 위하여. 아, 뚜껑 좀 닫고 갑니다. 좋았어. 아, 야. 여러분, 방금 이거 열었는데, 훈제의 향이. 와, 이거 뚜껑 닫으니까 잘 구워지는데요? 야, 뚜껑 닫으니까 엄청 잘 구워지는데? 외로울 것 같긴 한데, 낭만이 있네요, 정말. 외로움은 한순간입니다. 낭만은 계속돼. 아, 잘 익었다. 아, 와, 아? 채소? 아, 맞다. 채소를 안 구웠네. 아, 맞다. 채소가 있었지. 잠깐만, 일단 고기 좀 먹고요. 야, 이 고기는 바로 도시락과 함께. 고기 반찬으로. 아,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어? 야, 어릴 때 만약에 진짜 이런 추억의 도시락 위에 소고기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 그건 진짜 졸라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요, 밖에서 먹잖아. 다 맛있어. 아우야. 어, 고기가 뭔가 훈제됐는데, 고기가? 와, 이건 단백질이지. 이건 내가 필요한 단백질이지. 와사비 한 개 발라서 드릴까? 와, 이거 진짜 고급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 돼지고기 올려줍시다. 근데 이거 고기가 진짜 1인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두 명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런 걸 내가 혼자 먹고 있네. 와, 아, 녹살도 거의 무슨 녹살 스테이크인데. 와, 씨, 거의 겁나 두꺼운데. 와, 씨. 와우. 저 목살도 맛있겠는데요? 어, 비가 점점 세게 오는데? 와, 비소리와 고기의 조합. 야, 야. 와, 이거지. 익었나? 와. 어? 와. 아, 미쳤네. 와, 목살 너무 연한데? 야, 나 고기 너무 잘 굽는다. 나 고기 굽는 거는 타고난 것 같아. 어?
야, 이건 김치랑 싸가지고 먹어야지. 아. 에? 나세. 다 같이 왔냐고요? 아, 다 같이 왔는데, 1인 1텐트 해가지고 각자 리뷰하고 있어요. 아, 요즘 코로나고 하니까 1인 1텐트 해가지고 각자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 무슨 목살이 등심보다 더 연하지? 아, 좀 미쳤네, 이거. 자, 여러분들, 목살에다가 김치 싼 거 한 입 해. 갈 때도 다 같이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 내일 다 같이 이제 끝나는 거죠. 내일까지 하거든요. 내일 다 같이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집은 이제 각자 가는 거지 뭐. 몇 박 며칠이냐고요? 저는 여기서 1박 합니다. 1박 하고 전 내일 또 속초로 돌아갑니다.